기사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추석 연휴였던 15일 새벽 1시 20분쯤 이 기자는 서울 한남동을 찾았습니다. 새벽 1시쯤 김건희 여사가 관저 주변을 돌며 개를 산책시킨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 산책을 시키더라. 그러면서 경호원 4, 5명 데리고 그리고 여성 경호원인지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면서 10일 사이에 두 번. 차가 다가오자 건장한 남성 두 명이 경계합니다. 곧 오른편으로 양손을 허리에 올린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반려견 써니도 보입니다. 추석을 맞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사 영상에도 등장했던 반려견입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비롯해 5명의 직원이 수행 중이었는데 김 여사는 무언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샀는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있던 곳은 한남동의 한 편의점. 이 기자는 1시간 뒤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영부인 누구예요? 다녀와요? 오늘 왔어요? 오늘 뭐 샀어요? 그냥 빌려서 받아. 김 여사가 유심히 보던 건 편의점의 주류 할인 광고 현수막이었습니다. 디올백 수수 등 영부인을 둘러싼 온갖 의혹들에 의료 대란까지 겹치면서 이번 추석 민심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삼갔던 역대 영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